시도 테마사 버전의 매직코디 스티커북이 나왔어요.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다가 뗄 수 있고 또 붙이고 또 떼고 또 붙이고 또 떼고 또 붙이고 또 떼고 또 붙이고 다음번 여기저기 붙여가며 놀 수 있는 최고의 놀이북이라는 건 우리 나청자 친구들은 모두 알죠? 그런데 이번엔 이안이 표지를 장식했어요. 드디어 가은이와 이안이 매직코디 스티커북에서 만났습니다. 오! 그래서 신비아파트 패션쇼를 진행합니다. 주제에 맞게 의상을 골라서 이렇게 저렇게 입어보세요. 각 페이지에서 1등을 선정해서 제일 많은 점수를 얻는 캐릭터에겐 박수! 먼저 두근두근 설레는 커플룩 게임입니다. 어메 좋은 것! 2대2 커플로 시합하는 만큼 하리팀이 승리하면 강림이와 하리 각각 1점씩 받아갑니다. 의상이 많은 다양한 망태 알아본 옷이다. 입히고 싶은 의상을 입어주세요. 먼저 강림이 바지 위로 양말이 올라오는 건 꽤 끔찍한데요. 자, 매직 스티커인 만큼 붙였다 뗐다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리 예쁜 미니백까지 들었습니다. 푸른색 계열의 커플룩을 입은 강림이와 하리, 이번엔 가은이와 이안 차례인데요. 이안이 나와서 너무 기뻐요. 가은이가 좋아합니다. 자, 남자들은 신발부터 신켜야 바지 위로 양말이 안 올라오죠. 가은아,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워. 지아, 아 근데 하리 커플에 비해서 가은이 커플은 너무 성숙한 거 아닌가요? 재미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우와! 커플 모자 아이템까지 장착. 이렇게 되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가은이 팀 모자의 센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만세! 이야, 저녁에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이안이 빠지고 대신 현우가 들어왔는데 벌써 곰잠 옷을 입고 있죠. 그렇다면 강림이는 나 어때? 왠지 이 하리와 가은이에게는 이런 의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가 뭐 입을까? 가은이에게 여우 복장을. 그렇죠,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하리에게 내가 소라니. 개인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는 하리. 나 괜찮아요? 오, 네, 하리한테 잘 어울려요. 아싸! 오, 서로서로의 의상을 바꿔 입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리온이와 기도연도 등장했네요. 기도연이 멜빵 바지를 입는다? 귀여워요. 그런가? 리온이가 약간 이렇게 터프한 의상을 입는다. 느낌이 색다르네요. 이안에게 후드티를 입혀보겠습니다. 우와, 이안 잘 어울려요. 현우에게 약간 리온이 같은 유럽풍 스타일의 의상, 잘 어울리는데요. 그리고 하리에게 핑크색 원피스를. 귀엽네요. 그리고 예쁜 가은이에게는 정말 깐난아기 같은 의상을. 그리고 둘이에게 조금 의젓한 교복 스타일의 의상. 우와, 빨리 중학교 가고 싶다. 강림이에게 이거 약간 이안 스타일?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제일 잘 어울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안이요. 오케이, 이안 1점 추가합니다. 여기 페이지는 귀신들에게 장신구로 꾸며주는 페이지다. 여기는 넘어갈까 했는데 여기 묶고 보세요. 이너 1번. 이너 1번? 그러면 이너가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게 맞나 봐요. 이것도 인연인데 모자 하나 씌워드립니다. 야호.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매직코디 스티커북의 뭐 최고 메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오싹오싹 무서운 귀신 룩. 이렇게 꾸며보래요. 패션쇼긴 하지만 일단 정해진 의상을 여기는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귀면남매 초음파 쓰는 여동생이죠. 몇 가지 장신구가 더 있네요. 신발을 신켜주고 팔에도 붕대가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리고 리온이는 귀면남매 연기. 몰리버도 멋있군요. 당연히 신발도 있고요.
에 가면은 없어요. 그 다음 하리 그랜델? 어? 그랜델 싫어. 그랜델 싫어요. 그랜델 싫어. 어 그렇지만 예쁜데? 어 다행이다. 얼굴까지 안 가려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 다음 우리 귀도연 망태 아라범. 어 망태 아라범. 야 이거 붙이기도 힘들어. 잘 붙여야지. 팔이 길어서 붙이기도 어렵네요. 아니 이런 1등은 귀도연. 내가 할아버지라니. 이번 컨텐츠 헤어스타일을 바꿔보는 컨텐츠인데 예사롭지 않아. 벌써 야 가은이 표정 이런 거 보셨어요? 굉장히 모델 같은데? 오 너무 이뻐. 스타일 이렇게 바꿔도 되겠는데? 예스! 강미미가 너무 순하게 나왔네요. 이 머리는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어떡해. 그 다음 강미미의 형 귀도현. 아니 뭐야 아깐 망태 아라범으로 만들더니 이번엔 흰머리 어? 은발이에요. 은발? 은발 좋다. 어 가은이 기대돼. 아니 얼굴 표정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었지? 헐 완전 모델. 가은이 너무 예쁘다. 예. 야 이한 우리 염색하자. 은발 말고 이 흑발로 염색합시다. 야 장난 아니다. 어어 리오는 금발이 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 마음속에 1등. 이번에 이한한테 아주 공을 많이 들으셨나 본데. 어 그렇지만 이게 패션쇼이니만큼 가장 모델스러운. 진짜 이거 고민된다. 가은이 한 표. 우와 제가 좋아하는 드레스 컨텐츠 반짝반짝 화려한 파티 룩이에요. 먼저 남자들은 키가 지금 달라서 정해진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님이에게 야 강님이 완전 양보. 신사정장 누가 초등학생으로 보겠어요. 너무 멋있다. 그 다음 귀도현 약간 마법사 같은 이하는 어딨죠? 몰라요. 두 가지의 의상이 있는데 이게 스타일이 누가 봐도 이건 하리 스타일이고 이거는 가은이 스타일이잖아요. 바꿔. 예스. 조금 더 단정한 스타일에 하리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가은이에게 조금 더 명랑한 스타일에 드레스 바꾸자 다시. 다행히 매직 스티커라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네요. 얼굴이나 헤어스타일에서 나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괜히 가은이 스타일, 하리 스타일 이렇게 괜히 그런 게 아니네요. 어 이거 보세요. 가은이는 제 생각엔 이 스타일이 확실히 더 어울려요. 그리고 요 발랄한 의상은 확실히 하리에게 좀 더 어울리는 느낌. 이렇게 해서 제 마음속에 1등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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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리로 정할게요. 우와 이번 컨텐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빛나는 남자 아이돌 그룹 블루. 귀도연이 자꾸 키가 커. 그래서 귀도연 옷은 어쩔 수 없이 귀도연에게 자꾸 입혀주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손에 이런 장갑도 있어요. 우와 좀 터프해 보이는 그런 복장인가봐요. 그리고 목에 상남자 버전. 요거는 이온이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강님이는 별로. 오! 이안한테 의외로 잘 어울리겠는데요? 이야 잘 어울린다 이안. 신발도 진짜 아이돌 같네요. 강님이는 체크 바지에 오케이. 강님이는 약간 점잖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온에게 어 이거 딱 리온 스타일이다. 머리가 금발이라 그런가? 그리고 슈즈까지 아이돌 의상을 입혀봤고요. 제 마음속에 1등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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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이안 야호! 이안의 얼굴과 의상이 분위기가 조금 더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자 그럼 점수가 집계되는 동안 귀신 대 도깨비 팀의 코디 대결 이벤트 야우! 먼저 도깨비 팀 꾸며봅니다. 야야야 여름이다 물놀이 가자. 우미 좋은 거. 오 근데 의상 너무 예쁘다. 주비도 다른 의상 입는 건 처음 보죠?
콜라 한잔 어때요? 그리고 귀면 남매팁! 아, 더 뜨겁게 해주지! 파이어! 에이, 그러지 말고 인생을 즐겨보자고! 오, 옷 너무 심플하다! 저도 이런 옷을 꼭 입어보고 싶었어요. 소원 성취! 두 팀 중에 더 마음에 드는 팀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동점! 예! 오늘 매직코디 스티커북으로 패션쇼를 진행해봤는데요. 점수가 집계되었습니다. 오늘 우승한 캐릭터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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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바로! 이야! 자, 그렇다면 선물을 줘야죠. 맞아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신비 아파트 도서가 나오면 꼭 소개시켜드리고 매직코디 스티커북 제가 보여드린 컨텐츠보다 더 다양한 스티커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나랑 나보다 더 재미있게 놀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나랑 나랑